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정체성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세례를 주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영원한 조연으로 남기를 자처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확인할 만큼 그의 사역에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가 누구인기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대중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는 것처럼 감사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이와 같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밖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어떤 개인적인 직위보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는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 관심을 가졌고 대중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찾아와도 그는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의 답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지나갈 자리에 먼저 신하를 보내 왕을 맞이하라는 소리를 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가 사역했던 현장은 광야처럼 척박한 현장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비록 우리의 사명이 광야에서 메아리 치다가 사라지는 소리라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의 꿈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자의 꿈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에 분명히 자신보다 귀한 분이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위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내면 되고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주목을 받고 우쭐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자였음을 먼저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내 길을 준비한 사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다 사라질 소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알고 겸손함으로 감당하여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명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은근슬쩍 우리가 그 관심을 누리고 살아갔던 적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 또 반성합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늘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하루도 성도답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